자,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엄지댄스 엄지용 김설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아, 그런데 원장님. 네. 오늘은 무슨 스텝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한테 마이크까지 네. 채워주시고 긴장됩니다. 아, 네, 그래요. 아, 떨려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저 혼자 네. 진행하는 것보다 네. 우리 부원장님이랑 토크식으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사교댄스 그냥 재미나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네.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는데요. 네. 자, 오늘은 네. 교육용 영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똑같은 이왕이면 똑같은 스텝이지만 저는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다르게 하는 그 부분을 조금 공유하고자 네네. 저는 이렇게 춤을 춘다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우리 교육용 영상을 제가 한번 네. 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괜찮겠나요? 네, 괜찮은데요. 아주 네네.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그리고 재밌는 거. 귀 쏙쏙 들어오게 알려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명 일제 강점기 시대 이제 사교 댄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것을 후카시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썼어요. 후카시. 그럼 우리가 후카시라는 것이 네 박자 후카시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분들이.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제가 오늘 가르쳐 준 것은 6박 후카시인데요. 네. 여섯 박자 후카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쉽게 우리가 이제 여자를 링크를 잡아서 안고 내추럴로 네. 돌기 때문에 네.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을 표현으로는 그냥 안고 돌기예요. 아, 네네. 안고 돌자. 아, 네네. 네. 자. 근데 왠지 또 후카시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네. 안고 돌기가 낫겠어요. 네네네.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귀에 뭐라고 그럴까 이제 많이 들었던 익숙한 네네. 게 후카시라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제대로 안고 돌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여기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하나 둘 하고 나서 여성을 링크를 이렇게 안쪽으로 잡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해서 오픈, 프롬나드 포지션을 열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엔딩을 하십니다. 네, 아주 일반적인 거. 그죠?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요거는 저희들은 아직도 뭐라고 할까? 싱거워. 그렇죠. 싱겁죠. 싱거워서 요것을 후까시 개념으로 안고 도는 개념으로 여섯 박자식으로 제가 여기에서 있으면은요. 한번 안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와야 돼요. 네네. 그걸 천천히 카운터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어때요, 우리 부원장님? 좋아요. 어떻게 좋을까요? 순간적으로. 네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네. 남자가 여기 있으면 여자가 자리 바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대칭으로 네. 자리 바꿈 바꿔지죠. 원위치로 오는 거네요. 그렇죠. 원위치로 오는 네.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360도 회전을 한번 해서 네. 각자의 원위치 자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고 돌기 6박자 저희들은 이렇게 후카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 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육박의 후카시의 개념은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요거를 조금 연습해 보시면 충분하게 이제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저희 엄지 댄스는 이게 전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요거는 이제 한두 번만 해보시면 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접목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 2회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 번 더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안고 돌기 6박으로 엔딩을 만듭니다.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드셔야 돼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 프롬나드 오픈 포지션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이거 저희들이 이제 여자를 대각 대칭으로 건너가는 부분을 징검다리라고 하는데요. 자, 징검다리 이후에 자, 역회전으로 저희들은 엔딩을 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 자리가 바뀌어지죠. 여기 네. 조심히, 여기까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요? 네. 아, 네. 여성분들이 네. 역회전을 거의 이제 남자분들이 안 해주시다 보니까 네. 조금 서툴러요. 네. 네. 여기 긴장 딱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교 댄스 이제 정상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앞돌려주기 돌려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누구나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시계 방향 반대로 돌립니다. 역회전으로 돌리는데요. 이걸 나는 잘 못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에서 징검다리 건너가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마무리를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근데 원장님 싫어요. 이거 재미없어. 역회전 한번 하고 나니까 네. 싱겁네요. 아,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시청자님들한테. 네. 역회전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네. 여기 아주 스릴이 있네요. 네. 그냥 네. 일반적인 턴보다는. 아, 그렇구나. 아, 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그럼 여자 그렇죠. 입장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육박 후가시 부분에서 안고 도는 부분에서 두 번 정도 육박의 후가시를 만들어 주시고 네. 다시 한번 안고 돌고 나서 오픈 포지션을 만들어서 징검다리 여자를 건너가면서 역회전으로 마무리 엔딩을 해주는 피겨가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연결해서 천천히 티치 카운트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요번에 이렇게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반대로. 자,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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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오늘 배울 게 요거였어요. 어땠어요? 재밌는데 네? 여성분들이 여기에서 역회전을 네? 돌을 때 네? 제자리 걸음을 한번 해줘야 되네요. 아, 그렇죠. 네네. 요거를 좀 아셔야지 돌려놨다 이쪽으로 돌리려나? 멈칫하시면 안 되고 제자리에서 발을 떼어주신 그 다음에 역회전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럼 그 부분을 네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네. 자, 이렇게 후가시가 두 번이 만들어지고 나서 남자가 징검다리께 건너갈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건너가 볼 테니까 네. 여자가 제자리 스텝을 밟아줄 때 멈춰주세요. 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왔어요. 네, 여기서 이 부분 잘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여섯 왔어요. 네. 여기서 하나, 둘을 찍어, 두 네. 발을 찍어놓고 네. 남자가 역회전 해줄 때를 기다렸다가 네. 왼발이 회전을 하면서 네.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네.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여성이 왼발 오른발 찍고 네. 그다음에 왼발 여기서 턴 돌아서 네. 왼발 턴인데요. 네. 남성이 이쪽으로 시계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시계 반대로 돌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 부원장님 발을 보시면 다시 한번 앞에 볼까요? 자, 왼발 오른발 찍는 것부터 왼발 오른발 찍는 것부터 네, 할게요. 시작. 왼발 오른발 역회전할 때 발을 돌아서 뒤로 하나 둘 엔딩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중요 포인트네요. 여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네. 요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어려울 것 같다. 역회전을 여성분들이 안 하다 보니까 순간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제자리 걸음 띄워주시고 네. 왼발 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여성의 이제 중요 포인트가 자, 왼발 오른발 여기다 한 박자 두 박자를 찍어 놓으시고 남성이 역회전으로 시계 반대 방향 돌 때 왼발이 턴을 돌아서 붙이나요? 네, 붙이죠. 그렇죠. 붙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뒤로 하나 둘 엔딩이 마무리 하면 되겠죠. 네네네. 어떻게 잘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육박 안고 돌기 후가시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요. 네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아, 좋은데요? 네. 역회전 할 때의 서로 간의 남성과 여성의 이 텐션의 느낌이, 네, 텐션 느낌이죠. 이 맛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저희 구독자, 구독해주시는 분들한테 네. 한번 오늘 안고 돌기를 한번 해봤어요. 네. 이렇게 많이, 저희들과 많이 영상 보시고 네. 연습해보시면 네. 굉장히 재미있는 사교댄스가 네. 지루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네네네네. 또 더 이상 해주실 말 없나요? 아, 그럼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 그래요? 그럼 네네. 다음에 하고. 아니요, 아니, 이거 그래요?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건데요? 네. 네. 여성분들이 남성분하고 네. 같이 앞에 네. 섰을 때 네. 욕박으로 여자를 데려가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저 좀 한번 데려가 보시겠어요? 네. 안고 돌기요? 네. 시작. 그러면 남자한테 이렇게 네. 달려들게 돼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아, 네. 여자들이 네. 그럴 때는 절대 남자 품으로 끼어들지 마시고 남자 오른쪽 외곽으로 네. 돌아서 아주 도도하게 셋, 넷, 다섯, 여섯까지. 다시 한 번요. 이거 여자 포인트니까 솔로로 돌아. 네. 네. 하나, 둘, 왔어요. 셋, 넷, 다섯, 네. 여섯. 네. 근데 셋, 넷을 걸어가는데 셋, 넷 이거 안 됩니다. 아, 남자 앞쪽으로. 도도하게 네.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래서 각이지게 좀 추시면 훨씬 더 또 여자는 도도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또 부드럽게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죠? 아, 부드럽게? 도도함 속에 부드러움이 들어있어요. 아, 네네네. 이거는 늘어지는 겁니다. 네. 이거는 도도함입니다. 네네네. 아, 마지막에 이제, 핵 포인트가, 맥심 포인트가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안고 돌기를 할 때 부원장님 얘기는 여성이 남성 쪽으로 품으로 들어와서 앉지 말라는 얘기예요. 각자의 가는 길로 도도하게 앞으로 진행가면서 네. 회전을 하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걸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 만나면 됩니다. 아, 네네. 여기서 만나야 된답니다. 아, 네.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어떻게 잘 이해해 주시고, 네. 잘 시청해 주시고,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오늘. 아, 오랜만에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제가 네. 막. 조금 당황하고 행설수술 하셨어요? 떨리긴 했는데 네. 재밌어요. 네, 떨기 뭘 떨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네네. 이게 뭐 네. 우리가 뭐 팬분들하고 그냥 네. 직접 만나서 미팅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영상으로 미팅하는 거니까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도. 네. 다음에도 계속 마이크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안고 돌기 육박 후까시 개념으로 그 다음에 징검다리 건너가서 역회전. 네, 여기서 오늘 안고 돌기는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자, 2편이 있습니다. 네. 네, 2편이 있습니다. 2편은, 오늘은 6박 했으니까. 네. 자, 두 번째 편은 4박 국가시턴입니다. 네. 4박 국가시턴.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